미세먼지 폐암과 관련이 있나요? 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되어 폐포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에는 황산염이나 질산염,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폐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암 진단받고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폐암을 진단받게 되면 치료를 계획하게 됩니다. 즉 수술을 받거나 항암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 재발, 전신상태 확인 등 지속적인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암이 치료가 종료되거나 의사와 상의하여 안정기로 판단될 때까지는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암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폐암 치료 중에 고기나 회를 먹어도 되나요? 폐암을 치료하는 중에 일반적으로 음식을 가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수술 후의 회복이나 항암치료와 같이 소모성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을 권합니다. 그러나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식욕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음식물을 통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익힌 음식이나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폐암 면역항암제 치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 몸의 면역치료는 마치 경찰관처럼 암세포가 발생하면 암세포를 정상세포와 다른 외부물질로 인식하고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 폐암이 발생하고 커지는 과정에서 폐암은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이렇게 회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역회피를 막고 우리 몸의 정상 면역세포가 폐암세포를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제를 면역항암제라고 합니다.